딸이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때부터 뭔가 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언제 해줄지, 바쁜 딸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을 여유가 있을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아무 곳이나 펼쳐 읽을 수 있게 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언제일까요? 제일 값비싼 그릇은 언제 쓰실 건가요?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렴한 신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그릇을 사용하면서 값싼 술만 마십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쓰고 안 좋은 것만 먹다 죽으면 우리 인생은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채 끝이 납니다. 물건이나 음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생각이나 말도 그렇습니다. 평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만 하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 쓰고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기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